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뉴도에 갯벌 체험하러 왔어요. 따라오세요. 갈게요. 자, 이만큼 캤어요. 몇 번 했는데 근데 또 나와요. 많아요. 우와. 온장동에 막 끝났다. 선유도 갯벌 체험은 어촌 체험계에다 비용을 지불하고 거기서 조끼를 줘요. 그럼 조끼를 이렇게 착용하고 들어와서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망하고 줘요. 그리고 이 어촌 체험을 하려면 물때가 중요한데 물때는 어촌 체험계에다가 전화를 하면 몇 시부터 시작할 수 있어 이거 알려줘요. 그 시간에 오셔야 돼. 자 이제 거의 가득. 땅둥이만 이만큼 했어요. 그래도 많이 했죠? 나는 꽉 찼어요. 자 봐요. 이거 가득. 가득. 땅둥이 아빠 체험비가 얼마였지? 체험비 5,000원. 5,000원. 한 사람당 5,000원. 옷 안 입으면 조끼도 주고 옷 안 입으면 추방입니다. 호미도 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뻐요. 이거는 고급스러운 바지라지. 잠깐요. 자 오늘 해봤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만큼 깼어요. 문여도 캠핑장에서 맛있게 요리해봐야지. 고고고고 따라오세요.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야지. 같이 가요.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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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고고고고. 설치가 돼 있으니까 너무 좋다. 짱이에요. 문여도 오토 캠핑장이에요. 문여도 오토 캠핑장 언니 좋다. 저쪽에서 뒤로 가. 뒤로 가세요. 앞으로 보이게 이쪽에. 오. 이렇게 하고 잡고 있어봐. 양쪽 잡아봐 이렇게.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 전에 쌍둥이 아빠랑 쌍둥이 엄마랑 잡은 조개 바지락인데요. 자 지금부터 쌍둥이 엄마가 바지락으로 맛있는 음식을 해볼 건데요. 해감. 자 이렇게 해서 한 시간 동안 기다려 주시면 해감이 된답니다. 자 기다려 주세요. 오 이거 보세요. 오 이렇게 해감이 잘 됐죠? 해감 다 됐으니까 깨끗이 씻어서 멋있는 칼국수 끓여봐야지. 이것이 여러분 많이 씻었어요. 팔팔 물을 끓여서 삶아 볼게요. 자 이때 바지락 넣겠습니다. 자 바지락 한쪽 방향으로 저어 볼게요. 자 입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겠어요. 자 바지락이 다 삶아지면 입이 쫙 벌어져요. 여러분 바지락이 활짝 웃고 있어요. 다 삶아졌어요. 자 그러면 국물 넣고 자, 칼국수를 삶아 볼게요. 해감도 정말 잘 됐어요. 우와 대박.
문화도 오토 캠핑장에서 만든 쌍둥이 엄마표 맛있는 바지락 칼국수 완성! 맛있게 먹어야지. 자, 쌍둥이 아빠. 쌍둥이 아빠 바지락 많이 드세요. 우와. 국물도 한번 뜨고. 국물이 끝내줘요, 봐. 시작. 국물이, 국물이 끝내줘요. 끝내줘요. 후루룩 먹는 거예요? 자, 면을 먹어볼까요? 자, 짠. 자, 오케이. 아. 곁들여서 여러분, 선유도 갯벌 체험장 그리고 무녀도 오토 캠핑장으로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안녕.